안녕하세요, 북이드럼입니다. 제가 Q&A 영상을 올렸었잖아요. 질문 받는다고 그 답변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언제 찍지 하다가 갑자기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. 이사를 굉장히 급하게 결정이 나가지고 이달 말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와 이거 이러다가 못 찍겠다 싶어서 그냥 어디 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챙겨서 나왔을 때 그냥 찍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래서 빠른 답변을 해보겠습니다. 아 근데 질문을 봤는데 대부분 엄청 진지하거나 뭐 샴푸 뭐 여자 남자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한 30개인가 좀 뽑았는데 이상할 수 있어요. 괜찮을 수도 있고 한번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버 버튼 받았어요. 실버 버튼도 부수셨어요. 실버 버튼 박살 내지 않았고요. 굉장히 집에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. 실버 버튼입니다. 이거 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까면 까면이 아니고 치우면 실버 버튼이 나와요. 실버 버튼 요즘은 이렇게 나와요. 아주 옛날 거랑 좀 다르죠? 네, 그 다음에 안에 뭔가가 있고요. 영어로 된 메시지 실버 버튼입니다. 이전 겨울에 받았었어요. 드럼 어떻게 시작했나요? 드럼 어렸을 때 학원에 그냥 걸어가서 예, 그거 등록해가지고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예, 굉장히 쉽죠.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학원에 가서 시작했어요. 센 누나입니까? 센 형입니까? 성별에 관한 거는 제가 서브 채널을 열었어요. 예전부터 하려다가 이제 뭐 JTBC 뭐 한다고 이제 못해가지고 이제 열었는데 그냥 완전 B급 감성으로 그냥 브이로그든 뭐든 그냥 다 올릴 채널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 채널에서 제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. 틈새 홍보. 머리를 기르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? 머리는 이제 짧으면 계속 꾸미고 뭐 만지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뭔가 내려놓자는 의미에서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내려놓으면 머리 기르는 거랑 이제 민머리랑 두 가지 선택지가 있더라고요. 근데 민머리는 그냥 길었습니다.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한번 길러보고 싶었어요. 누나인가요? 형인가요?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인 것 같아요? 아니면 느리게 자라는 편? 머리가 빨리 자라는 편인 것 같아요, 제가 생각하기에는. 근데 머리가 이제 길면 빨리 자라든지 느리게 자라든지 티가 안 나요. 어느 길이부터는 길던 거기서 조금 짧아지던 그 느낌이 너무 똑같아서 오히려 막 안 자랐다는 소리도 좀 듣습니다. 누나 노래 잘 불러요? 왜 누나라고 하시죠? 어쨌든 저는 노래는 보아사 우리 패기 쓰실 수 있으세요? 제가 패기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. 저도 제가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게 무슨 소리야? 지금까지 봐왔던 댓글 중에 가장 빵 터진 댓글은 노는 게 시발 제일 좋아. 고향이 경상도 쪽이신가요? 네, 고향이 경상도 쪽입니다. 현재 쓰고 있는 스틱 종류와 브랜드는 현재 쓰고 있는 거는 베이터에서 나온 익스트림 디자인 5B고요. 제 시그네처입니다. 그러니까 베이터 박영진 시그네처 익스트림 디자인 5B입니다. 베이터는 스틱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이름을 인쇄해서 줘요. 남자친구 있어요? 대부분 제 친구는 남자입니다. 시그니처 스틱 샀어요. 칭찬해주세요. 사투리 쓰시는 것 같은데 어디 사세요?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. 서울 사람이지. 담배 피시나요? 담배 안 핍니다. 요즘 드럼 치는 거 말고 하는 취미 있나요? 제가 취미 이제 그 우디르 하는 거. 저 롤을 하면서 우디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디르 하려고 롤 하거든요. 가끔 람버스 하고. 우디르 최고. 취미 추천 좀 해주세요. 사람이에요? 굉장히 사람이죠. 제가 그러면 사람이 아니고 지금 내가 포켓몬이야? 저 사람이에요. 그래서 남자예요, 여자예요.
머리 자연 곱슬이신가요? 세팅 펌인가요? 머리는 원래 곱슬기가 조금 있어요. 완전 진문은 아니고 조금 곱슬기가 있는데 그냥 일반 펌 한 거예요. 예전에 라방에서 몬스터 쿠바 리브레 좋아한다고 하셨었던가요? 히어 두 개. 물론 몬스터는 다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중 최애가 쿠바 리브레인지 궁금해서요. 몬스터는 다 좋아합니다. 몬스터 외국에 몬스터 이온 음료 버전도 있고 커피도 있고 탄산 버전 있잖아요. 그 중에 탄산이 제일 좋긴 한데 다 좋아요. 진짜 몬스터 최고. 술 담배 혹시 하시나요? 남자친 아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? 공연 같은 건 안 하시나요? 저는 술은 진짜 가끔 마셔요.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친한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 그러면 저도 가끔 마시고요. 근데 술은 거의 안 마셔요. 담배는 아예 안 하고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. 남자친 아니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는 지금 없고요. 대부분 친구가 남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. 친구는 남자. 공연 같은 건 안 하시나요?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 가끔 있는 공연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여자친구, 여자친구 없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저는 이상형을 이렇게 딱히 막 구분 지어서 막 정해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근데 굳이 이상형을 꼽으라 하면 그냥 좀 점잖은 텐션에 얘기를 잘 할 수 있는 저랑 얘기가 잘 이렇게 통하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얘기만 해도 되게 시간이 잘 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. 저도 이제 영상 찍을 때는 억지로 이렇게 하이 텐션을 끌어오지만 평소에는 좀 현타온 텐션으로 살아봐요 제가. 누나 정말 남자가 누나 진짜 남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. 당신은 애국자입니까? 만세! 부기님은 남자 저의 성별이 그렇게 궁금하세요? 언니 브라 색은 브라 없어. 없어. 드럼 연습하기 좋은 곡 추천해주세요. 이 박사의 몽키 매직 추천합니다. 원숭이 나무 위에 올라가 고리를 흔듭니다. 앉아서 김치찌개가 좋으세요? 된장찌개가 좋으세요? 굳이 이 둘 중에 뽑으면 김치찌개인데요. 근데 둘 다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. 제가 국물 있는 음식을 그닥 선호하지 않아서 둘 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부기님이 생각하시는 드럼의 매력은 무엇인가요? 드럼의 매력은 제가 생각하는 일단 드럼의 매력은 가장 큰 매력. 드럼 세트잖아요. 그래서 그 세트를 이루는 정말 여러 가지 악기가 있거든요. 심벌도 여러 가지 브랜드의 뭐 파이스테 최고, 여러 가지 브랜드의 뭐 여러 가지 라인업이 있고 드럼 헤드, 뭐 드럼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조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수만 가지의 조합이 나오는 게 정말 다른 소리를 내주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파이스테, 펄, 베이터, 레모 최고. 이게 마지막 질문이네요. 아무튼 여러분 답변을 이렇게 해봤는데 질문을 일단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너무 진지한 질문은 너무 갑분싸가 되고 또 너무 이상한 질문을 좀 제외하고 해봤는데 좀 궁금한 점은 해결이 되셨는지요? 아무튼 궁금한 점 해결이 안 되셨다고 하면은 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그런 막 말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물어봐주셔도 돼요.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다음 드럼 연주 동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